저거 치우자. 회사 야, 가려고 해. 어, 가려고. 한 명만 해. 너가 혼자부터 생각해봐. 야, 한 명 하면 재밌는 거 아니야? 한 명만. 그래, 한 명. 아,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오케이. 야, 이거. 동거 첫날 신고식부터 혹독하네요. 가자. 형 다시 왔다. 아, 귀여워. 진심. 의지들 목욕시키기에 나선 재야. 진짜 이제 몸에서 거품이 난다. 진짜 깨끗하게 지점 아이고 좋아. 대한민 아이 좋아. 어, 야, 기분 좋은가 봐.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. 야, 얘 꼬리 흔드는 거 처음 봤죠? 아, 좋아. 됐어, 이제 놔줘. 놀라 그래. 그날 밤, 혜성이도 집에 도착했습니다. 야, 너 우리 상큼상큼 숙소로 들어가는데요. 사탕 잘 먹어요? 사탕 사탕 먹어봐. 이 그러면 얘를 어디 어떻게 할 건데? 일단 씻기고 재우는 게 가장 큰 거. 어디서 재워? 근데 뭘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재는 거야? 너 이게 여기서 재우면 자다 밟혀 죽어. 야, 나는 근데 혜성이 여기서 자는 거는 얘한테 더 안 좋다고 봐. 헤디들 목욕시켰잖아 지금. 자는 것 좀 봐. 형아네 집 진짜 그 앞에 정원 있고 막 그랬으면 정말 잘 키워줄 자신 있는데. 야, 보이지? 나 미안하다. 소란했던 첫날 밤이 저물어갑니다. 놀아! 진행을 안 해야 될 것 같아. 아무도 막 진짜 못생겨가지고. 그 사이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. 아, 소리 와. 대현아, 뭐 있어? 이 오늘따라 귀 얌전히 먹어. 한편 혜성이는 형들과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왔습니다. 이야, 뛰지다. 가자. 야, 근데 내가 아까까지는 낯설고만 이랬더니 이제는 야, 좋아? 어? 와, 눈 만났네. 아, 귀여워, 혜성아. 탈출. 야, 너 수독. 혜성이 수독. 야, 철철, 끈을 길게 하라고. 안 돼. 쟤는 왜 저렇게 끌려다니냐? 안녕. 어디가니? 오, 혜성이가 불 만났어. 야, 혜성이 저렇게 할 거면 좀 더 넓은 데로 가야 돼. 이것도 여기 약간 도시잖아. 초원이지, 초원. 초원을 달려야 돼, 초원을. 아, 초원. 아, 조만간 시간 내서 초원 한번 가자. 어? 아, 아! 너 누구야? 뭐 하자는 거야, 지금? 뭐야, 너? 야, 야.
아 근데 쟤 저렇게 기분 좋으니까 근데... 웃는 게 좋다. 진짜 저 우리 처음 만났을 때랑 다르다 얘가. 아 맛 달라. 우와! 잘생다. 진짜 귀엽다. 한판이야. 이야! 우리 경주마 같아. 저 그거 같아. 그날 오후 홍대로 나들이 온 제아와 마돈나. 저녁 무렵 허기진 그들이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애견 카페입니다.